시간에는 쑥을 익혀야 산다. 아, 라는 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남의 눈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마 남의 눈이 아마 이렇게 중요한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사스럽지 않느냐 이런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써요.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신경을 너무너무 많이 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4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옷을 입어도 남이 내 옷 입은 거 보고 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입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입는 거를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런 남의 눈을 그렇게 의식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각자는 각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각자들에 대한 자유, 상대방의 자유를 그렇게 우리는 허락하지 않아요. 꼭 내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남의 일에 너무 간섭이 많아. 그러니까 남이 옷 입은 거, 남이 뭐 한 거 보고도 저거를 옷이라고 입었나요? 저 여자는. 여러분, 이런 게 제일 편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미국이 편하죠. 근데 미국보다 더 편한 나라가 있더라고. 이제 미국은 어느 정도 인종차별도 있고,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가면 인종차별이 없어요. 인종차별이 전혀 없어요. 브라질 가면 온갖 색깔의 인간들이 뭐 많아요. 거기는 일본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종 민족들이 엉켜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브라질에서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 브라질 이민을 많이 갔다고요. 그런데 인종 차별은 없어.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는 진짜 개인적인 자유를 존중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유를 존중하면 내가 상대방을 비판할 이유가 없어. 그건 저 사람의 뭐예요? 취미고 뭐 그 취미. 참 재밌는 취미다 이러지 뭐 어떻게 저런 거를 옷이라고 입고 댕기고 우리나라처럼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일 뭐라 그럴까 인종 차별 없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브라질이더라고.
그래서 참 여러분, 저는 우리 집 사람에게 잔소리를 절대 안 해요. 혼날까봐 무서운 것도. 그런 면도 조금 있지만, 진짜 잔소리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잔소리를 너무너무 싫어해, 듣는 거를. 집사람 저한테 잔소리 하면 너무너무 싫어. 제가 너무너무 싫으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도 잔소리를 듣기를 나만큼 싫어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잔소리를 하면,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잔소리했을 때 유전자 꺼지는 것만큼 우리 집사람은 유전자도 뭐예요? 꺼질 것이다. 그래서 그게 겁나서 안 해요. 집사람 유전자는 안 꺼야지. 참 착한 남자죠. 왜 제가 워낙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사람이 물을 잘 안 마셔요. 그러면 제가 아마 물을 잘 안 마시면 우리 집 사람은 여보 물 좀 마시라. 어떻게 이렇게 물을 안 마셔 당신. 뭐 뉴스타트 한다는 분이 왜 물을 이렇게 안 마시냐. 여러분 저는 막 그런 게 그 잔소리가 아주 싫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물을 안 마시거든. 근데 물을 안 마시면 여러분 물을 옛날에 하도 안 마셔가지고 물을 너무너무 안 마시면 여러분 신장 결석이 생겨요. 실제로. 이제 그런 역사도 있고 해서 또 물 안 마시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보 물 마셨어? 물 안 마신 거겠네? 당신 얼마 전에 물 마신 거야? 뭐 이런 소리를 제가 하면 아마 우리 집 사람이 저보다 더 싫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잔소리 대신에 물을 그냥 떠다 줘. 물을 이제 떠다 주면 물을 떠다 주되 떠다 주면서 한 마디도 안 해. 그냥 물 떠다 줘. 주면 우리 집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멋쩍 그러면서 고마워. 이렇게 하는 게 이 뉴스타트 방법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불 갖다 주고 이제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물 마시는 게 대하여. 그러니까 물 마시는 게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으로. 그런데 여러분 저도 본성이 있는지라 인간 본성이 있는지라
물 떠다 주면서 꼭 떠다 줄 때마다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 물 좀 마셔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그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네. 아시겠죠? 아, 좋았어.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서로가 유전자를 끄지 않도록 살면 이게 참 아름다워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기본 여건으로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악령이 넣어줄 때, 그걸 거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부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파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내가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느냐. 알파파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그거를 차단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물을 한 잔 떠다 좀 사실 물 떠다 줄 때마다 약간 하이 그냥 또 보면 또 물 안 마신 거 보여.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잔소리를 안 하니까 아주 고맙게 여겨요. 아마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게 여기니까 나중에 그거를 자꾸 해보니까 그 내가 물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무뚝뚝 한 표정으로 해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빙그레 웃으면서 너무 세게 웃어도 안 돼. 네. 너무 세게 웃으면 물 안 먹은 거를 뭐요? 비웃는 게 돼. 응. 그래서 무뚝뚝하게 해도 부담을 줘. 그 요게 참 미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그 참 이 연기란 게 아주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살짝 웃으면서 그래서 나는 잔소리 안 할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 이제 참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근데 자 이제 그 이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 긍정적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자. 이 순간에 내가 노래를 불러야지. 까짓거.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뭐 수십 번을 걱정을 못 벗어 버리고를 불렀잖아요. 그 이 노래는 이제 여러분 뭐 너무나 익숙한 노래야.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탁 들어 약간 신경질이 날라 그럴 때, 약간 짜증이 날라 그럴 때, 내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면 실질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몸 안에 긍정적인 반응이 와요. 그런 반응을 조건 반사라고 그래. 왜? 여러분이 여기 계시면서 참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수십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다 함께 하하하하 하고 했으니까, 즐거웠다는, 그렇죠. 인상이 깊이 남아있는 노래야. 또, 2부 세미나에서, 뭐, 좋으신 하나님, 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뭐, 이런 노래도, 아, 참, 강의 끝나고, 그렇죠. 조용히 그런 노래 불렀을 때 참 내가 감동도 많이 됐다. 그 성경,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도 참 많이 받았다 하면 그 노래와,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느낀 그 감동이 우리 뇌 안에서 이렇게, 이 긍정적인 회로를 형성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소뚜껑이 자라든 것이 생겼으니까 그게 반사적으로 자라보고 너무 놀라 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는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 옛날 월남전 때 월남전에 참전한 그 미군들이 그 월남전이 참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력한 미국이 쳐버렸잖아. 다 도망가 버렸잖아. 패전하고 그렇죠. 그 참 미국으로서 창피한 전쟁이었는데. 미군들이 올라오면서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정글 속에서 이제 그 이제 미군이 압도적으로 화력은 센데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게 몰라가지고 미국 그 폭탄에 그 뭐 공격에 미국 군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한 그 미군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병에 많이 걸렸냐면 공황 장애 걸린 거예요. 장글은 막 새소리 나고 막 조용하잖아. 근데 거기서 막 자동차 엔진 소리가 났다. 뭐 비행기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막 죽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소리 그 막 쉬운 말로 한국말로 쇳소리만 무슨 이제 그게 아주 예민하게 돼 있는 그런 미군들이 이제는 냉장고가 꺼져 있다가 또 자동으로 켜지잖아. 그래서 냉장고 징 하고 이제 기계 소리만 들어도 막 공황 장애를 느끼고 이제 이런 사람 이런 그 퇴역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덩치는 아주 크고 험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문제로 고생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아마 그 사진이 있죠. 이제 이런 군인들한테 여기 지금 손이 팔이 잘라졌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제일 도움이 되는 것이 이게 개하고 이제 이 서로 자기 내가 개를 사랑하고 개도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가장 이 효과적으로 마음의 안정이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못해. 짜증 내고 뭐 결혼 생활 하면 잔소리 얼마나 많아. 그러나 이렇게 이 개들도 뭐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랑해하고 찐이가 저한테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저는 열심히 섬기고 있어. 좀 이 찐득이 잡아주는 게 이게.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다른 생명체와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 자,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이제 뭔가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살았냐면 그 하와이 이제 그 정글 속에서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멀리서 비행기 소리만 났다 하면 뭐예요?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시간당 막 흐리고 이랬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도와주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옛날 이제 미국서 이제 의사 개업을 해서 돈 잘 벌고 잘 살 때 이제 그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 휴가를 자주 갔어요. 근데 가면 그 우리 애들에게는 비행기 소리가 나면 좋아서 팔딱팔딱 뛰어. 왜? 엔돌핀이 막 나와. 왜? 그 아빠하고 다 같이 가서 정말 재밌게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거하고 연결. 그래서 비행기 그러면 뭐요? 비행기 이코르 행복해. 엔돌핀이야. 그래서 비행기 소리만 들으면 엔돌핀이 생산돼. 이런 사람들은 뭐요? 비행기 소리만 났다 그러면 와 이렇게 돼. 공포야. 이런 게 뭐냐면 뇌에서 비행기 소리를 인식하는 뇌신경과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의 경우에는 엔돌핀을 생산하는 뇌신경과 이게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 뇌신경 회로라고 부르고 학술적인 용어로는 시냅스라고 불러요. 예. 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애들도 하와이 휴가를 가본 일이 없었을 때는 가보기 전에는 비행기 소리 들으면 아 이런 회로 시냅스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와이 가서 아주 행복한 그 휴가를 보내고 오고 나면 이 새로운 회로가 뇌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소리가 무엇을 뜻하느냐에 따라서 회로가 달라져.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비행기 소리가 죽음을 뜻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을 뻔한 순간들을 월남에서 너무 많이 겪은 사람들. 그래서 평생 막 이런 그 고통 속에서 공황 속에서 사는 사람이야. 저도 저런 식으로 됐어요. 어릴 때. 제가 1943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만주 장춘. 요즘은 장춘이라 부르지만은, 옛날에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그 도시를 개발했거든요. 그 도시 이름이 신경이에요. 신경, 새 수도라는 뜻이야. 그래서 일본 본토에서는 동경, 한반도에서는 뭐요? 경성, 만주에서는 신경. 우리는 세계 수도가 있다. 정말 쟁쟁했죠, 일본. 일본이 안 까불고 좀 얌전했더라면 지금 우리는 일본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미국을 집적을 가지고 다 토해내 버린 거지. 자. 자, 제가 43년에 출생하고, 일본이 45년에 망했습니다. 항복했어. 네. 자, 항복하니까, 그 만주, 주위의 만주 사람들이 일본 놈의 새끼들 다 죽인다. 하고, 이제 들고 나서 막 일본 사람이 막, 저 패고 막 죽을 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 사람이었지 뭐. 우리는 막 한국 사람이다 이거 안 통했어. 일본도 저도 일본 이름이 있었고. 그 당시에 뭐 다 한국 사람들 한국말 하고 한 사람, 특히 우리 가족은 일본 그 뭐 우리 아버지가 엘리트라고 그래가지고 뭐 일본 사람처럼 살았던 가정인데, 그래가지고 안 죽으려고 막 다 버리고 막 기차를 탄 거예요. 탔는데. 그때 이제 소련이 이제 참전을 해가지고, 막, 일본 사람들이 탄 기차가 움직이니까, 그거를 일본군의 이동으로 보고 막 공격한 거야. 비행기로 기총소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기차 창문으로 기관총탄이 날아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열차 한 칸에 100명이 탔다면, 3분의 2가 다 다치고 죽는 거야. 그 속에 만으로 하면 두 살밖에 안 되는 어린 상구가 그 기차에 타고 있어. 막 피바다고 막 이거는 이런 말할 수도 없네. 저는 아직도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는데, 제가 그 기차가 부산에 도착하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고, 우리는 부산에 이제 떨어지고, 부산에 떨어졌을 때 저는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4~5일 전에 만주에 있던 상구하고 부산에 도착한 상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만져 있을 때는 명랑하고 밝고 말도 많이 하고 웃고 우량아였대. 우량아. 근데 그때부터 그 어린 아기 이상구는 이 레이디 퍼스트가 돼가지고 그 우량아 대회 할 때 1등을 일본 여자 아이한테 양보를 했대. 그 제가 이제 2등을 했대요. 그때 사진 보면 막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근데 부산에 딱 도착해서부터 완전히 어리버리. 모든 게 무서워.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 아주 건강하고 우량아 때 생각은 저 하나도 안 나요. 부산에서부터 나. 그게 나의 시작점이었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기차 안에서 그때 이전의 기억은 싹 없어요. 그 만주서 살았던 때도 전혀 기억이 안 나. 그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얘기해 줘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꺼져 버린 거야. 꺼져 가지고 모든 게 무서워. 모든 게 불안해. 여러분. 그런 이상구가 변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이상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출석 부르잖아요. 그래서 출석을 부르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대답하는 것도 무서워. 다른 애들은 뭐, 네! 네! 활발하게, 뭐, 여자애들도 네! 하고 그러는데, 이상구! 그러면, 이상구 어딨어? 왔냐? 맨날 급하냐? 이게 목소리가 안 기어 나오는 거야. 막 기가 있을 대로 죽어가지고. 그래서 막, 모든 것들이 막, 불안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겠고, 그 출석 부르는 것도, 그것도 대답을 못할 정도고, 그 다음에 그때는 시험 볼 때 선생님이 그 등사기란 게 있었어. 시커먼 그 잉크 묻혀가지고, 그때 선생님들 고생 많이 했어. 시험 문제 원지 긁어가지고. 근데 그거 잘못 걸리면 시큼해서 안 보이거나 혹은 잉크가 덜 묻어가지고 허해서 안 보이고. 그러면 시큼한 거나 허연 거 시험지 걸리면 저는 빵점이야. 그 선생님이 그걸 이제 알고, 그럼 시험지 바꿔달라 그래야지, 이상구. 그래도 못 바꿔. 바꿔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는 시험지 다 이렇게 다 이제 받고 난 뒤에 꼭 저한테 와서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안 보이면 보이는 걸로 바꿔주고 일부러 이제. 그런 아이였어. 그리고 그 어릴 때부터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그게 이제 뭐 5살, 4살, 5살, 6살 이때 이런 때인데 불면증이야. 예, 뭐 멜라토닌 유전자, 뭐 세로토닌, 뭐 엔돌핀 다 꺼져 있죠. 그래서 뭐 애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습게 얘기를 하면 막 깔깔거리고 웃는 것들 좀 못 웃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런 이상구로 변했을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네.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안 변하고 그대로 있었다면 저는 아마 벌써 뭐 우울증으로 뭐 암으로 뭐 병이 뭐 너무 많았으니까 유전자가 다 그러니까 생기가 없는 거야. 자 그래 가지고 여러분 중학교 2학년까지가 됐어. 그 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2학년이 돼가지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거 앞으로 사회생활이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하는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해. 네. 참 우리 어머니도 그 걱정 많았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태였나 하면 이상구가 오늘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 애들이 잘 몰라. 그리고 애들이 전혀 관심도 없고 왜? 이 자식은 뭐 말 한마디 그래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냥 멍청하게 해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만 조금 잘하지 그냥 멍청하고 생기가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애니까 대화를 나눠도 재미도 없고 같이 웃을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 차에 그때 중학교 2학년이 됐어. 그때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임상욱 선생님이라고 아주 그때 온 전교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볼 때 야 얼짱에다가 몸짱에 아주 멋있는 씩씩한 전문 청년 담임 선생님이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 된 거야.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때는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이란 거. 요즘도 그런 거 있나요? 가정 방문. 네. 그때는 가정 방문이 있었어. 그런데 가정 방문 온 날에 마침 우리 이모 미혼 이모 처녀 이모가 우리 집에 잠깐 들렀을 때인데 우리 그 임상욱 선생님이 아마 뿅 같은 모양이에요. 우리 이모한테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잘해 주는 거야. 아시죠?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상구를 변화시켜서 이모한테 점수를 팍 달라고 그랬는지 뭐 지금 생각해도 그게 분명한 것 같아. 어느 날, 반장 부반장을 선출하는 그 날이 온 거야.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보통 하는 대로 투표해서 반장 부반장을 뽑아라. 그런데 이번에는 제2부반장을 내가 담임선생님 직권으로 내가 제2부반장을 임명하겠다. 저도 앉아서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부반장이란 거는 한 명이라도 있으나 마나인데 제2부반장은 뭐라고 뽑는가?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애들이 투표를 해서 뽑았어. 반장, 부반장 한 명씩 뽑고 나서 담임선생님이 통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임명하는 제2부반장은 이상구다. 그 애들이 다 놀래가지고, 이상구가 부반장? 애들이 무정해가지고, 너무 이상하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반장, 부반장, 이제 제2부반장 한 명씩 나와서, 취임 인사를 하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반장 나와서 씩씩하게,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를 뽑아줘서,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짝짝짝. 제2부반장도 짝짝짝. 근데 제2부반장 이상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간신히 올라가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상구는 그런 아이였어. 그런 식으로 안 변하고 계속했으면, 하여튼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제일 무서웠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그렇잖아도 이상했는데 애들이 와 하고 쓴 거야. 그러면 저야 본래 똥이니까 똥돼도 좋지만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완전히 뭐야 똥돼버린 거야. 어떻게 이상구를 부반장으로 임명을 하냐. 그래서 이상구하고 담임 선생님이 완전히 웃음거리가 된.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면서 고민이야. 내가 변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어떤 이 사회인이 될 것이냐. 이거는 상상만 생각만 해도 뭐예요. 골치 아픈 일이야. 걱정이고. 그래서 제가 근데 담임 선생님이 얼굴이 시뻘게 져가지고 이상구는 방과 후에 교무실에 들렸다가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가방 들고 교무실에 갔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반장이라는 직책을 이렇게 맡기면 네가 신나할 줄 알았는데 네가 보니까 안 되겠구나. 나는 너를 좀 변화시켜가지고 앞으로 좀 활발하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줄 알고 그런 아이를 내가 만들어 보려고 내가 했는데 네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는 더 이상 어떻게 너를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 상구가 상구를 봐도 한심해. 그래 상구야. 너도 네가 변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냐? 그렇습니다. 저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너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네가 변하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나도 생각해 보겠지만 나도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하면서 담임 선생님이 오늘부터 하면 네가 어떻게 변했으면 되겠냐 그거를 깊이 생각해 보래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그 학교 집에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차도 없고 그렇잖아요. 완전히 걸어다니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 집까지 가는데도 걸어가면 한 시간 걸렸어. 그 한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변하지? 어떻게 하면 변하지? 어떻게 변할까? 상구야 깊이 생각해보고 너 변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변해야 될지 뭐 생각이 안 나? 여러분 혹시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다 거의 다 도착했는데도 뭐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제일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보니까 딱 생각해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다른 애들을 볼 때 부러운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웃는 거야. 선생님들이 재밌는 얘기하면 애들이 깔깔 배꼽을 잡고 웃는데 나는 못 웃는 거야. 나도 쟤들처럼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일단 웃는 사람으로 변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웃음이 안 나와서 못 웃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 웃을 수 있는 상구가 되자. 그러면 어떡하냐?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 웃는 거를 연습한. 그래서 그날 딱 집에 이제 도착해서 내 방에 딱 들어가서 그날부로 즉시 연습 시작했다고. 내가 앞으로 꼭 웃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변할 거야. 나도 수업 시간에 다른 애들하고 같이 깔깔 웃는 사람이 될 거야. 결심을 했어. 뭐 한 거요? 웃는 사람이 될 거라고 선택을 한 거야. 그 뜻을 내가 내 마음 그릇에 탁 담았어. 뜻만 담고 연습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행동으로 연습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거울을 탁 책상 위에 놓고 내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 표정이 없이 멍청한 표정 있죠. 내가 바보같이 보여. 근데 나는 내가 바보는 아니란 걸 알아. 근데 표정이 바보야. 그게 막 너무 창피하더라고. 나는 바보가 아니잖아. 공부라고 하면 뭐요? 잘하는 애인데 공부 못하는 애처럼 보여. 그래서 이제 자 웃자 연습 시작하자. 그래서 이게 안 웃다가 보면요 이 웃을 수 있는 것도 이 우리가 이 피부 이 얼굴 피부 바로 아래
아주 작은 섬세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섬세한 근육들이 이렇게 이 각도 저 각도로 다 해가지고 이 그거를 안면 신경의 지배를 받는 안면 근육이라 그래요. 이 안면 근육의 그 섬세한 그 차이로 말미암아 표정이 형성돼. 그래서 웃을 때, 그런데 이 안면 근육을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사용을 너무 안 했으니까 이게 다 뭐예요? 퇴화가 돼가지고 웃는 표정이 안 되는 거야. 와, 나는 다 세게 웃는다고 웃는데 얼굴 보면 아니에요. 계속 무표정이야. 와, 이거 큰일 났네. 그래도 나는 변할 거야. 한 그 결심대로 밀어붙였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안 되면 내일도 할 거고, 모레도 할 거고, 될 때까지 할 거야. 그 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 이번에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얼굴을 웃는 얼굴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막, 내 있는 힘을 다해서 거울을 보면서. 그 조금 웃는 얼굴이 나오더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참 이상한 현상을 제가 체험한 거야. 그 순간에 야야야 이제 얼굴 웃는 얼굴 조금 나온다 하는 순간에 어떤 놈이 그러고 있는 이 상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 이게 누구야? 방 안에는 아무도 없고 누가 창문 밖에서 봤나? 창문 밖에 봐도 아무도 없고 귀신이 홀린 것 같아. 근데 조용해. 와, 이상하다. 그 나를 막 비웃어. 어떤 누구가? 이건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거 또 이 자식이 또 아무리 봐도 아무도 없어. 이상해. 진짜 귀신이 올린 것 같아. 그게 알고 보니까 진짜 귀신이었어. 무슨 말이냐면, 자, 그게 왜 귀신인가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기가 나죠. 근데 세 번째 할 것도 해 하는데, 계속 제가 그 예를 계속 들어보려고 그 출처가 어딘지 예 그 새끼가 어디 있게 이 안에 있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새끼가 나야. 와, 그 순간에 제가 큰 깨달음을 얻은 거야. 쇼크도 받았지만 아하, 나라는 이 상구라는 한 인간 속에 두 나가 있다는 것을 그때 어린 중2 때 그 발견한 거야. 하하. 그렇지. 변하고 싶은 상구가 있고, 변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상구가 또 있는 거야. 어느 상구가 진짜 상구게? 변하고 싶어. 나는 진짜 변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런데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이 뭐요? 가짜 상구. 그 가짜 상구는 가짜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 상구는 웃지 못하는 상구. 그거는 사실이야. 진실의 상구. 즉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하는 진실의 상구는 너무 약해. 이 사실 상구, 상구는 이때까지 그랬다고. 그런 상구가 그 사실 맞아. 그게 상구가 아닌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상구는 사실이면 안 돼. 그렇죠? 그 상구를 내가 버려야 돼. 거부해야 돼.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예요? 나를 비웃은 것은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이상구처럼 가장한 뭐요? 악령이지.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속에서 아, 이 가짜 이상구를 뭐요? 때려부셔야지. 와, 그래서 이게 그냥 열을 확 받았거든. 그 순간에 내가 이거한테 지면 안 돼. 그 쑥이란 건 뭐냐면 나를 쑥스럽게 하는 놈이 나라고. 왜 나한테 져가지고 못하냐 이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웃는 인간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가 나보고 뭐예요? 변하지 못하게. 그게 우리가 항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자, 내가 내 마음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분노가 악령이 막 그걸 넣어주어서 내 유전자를 막 끌려고 그래. 응? 그때 그거를 거부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거부해야지. 거부하려면 내가 노래를 부르거나 콧노래를 부르거나 노래가 생각이 안 나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웃어야 돼. 그 우리 치과의사 선생님처럼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쑥스러워서. 그래서 쑥을 이길 수 없으면 이건 결국 뭐예요? 내가 나를 그냥 악령의 지배하에 그대로 방치한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쑥을 극복해야 되는 거야. 야, 그 이상구가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한 줄 아세요? 또 이제 세게 웃으면 또 이 새끼가 또 휘헤 그래.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시끄러 새끼야 시끄러 밟아버려야지 이 새끼는. 그래서 막 밟았어. 막 방바닥을. 그걸 막 밟으니까 그 다음에 조용 안 해. 와, 그러니까 내가 이겼어. 여러분, 이겼어. 와, 이게 뒤집다 짓밟아 버리면 뭐요? 조용해지는구나. 그걸 깨달았어. 여러분, 자, 내가 암 환자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 공포심, 또 옛날에 원수 졌던 사람, 생각이 나고, 그 악령은 수시로 내 유전자를 꺼가지고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내 암을 더 악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계속 어떻게
거부하고 알파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은 비행기 걸으면 뭐예요? 아, 행복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타트를 하셨으니까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럼 뭐예요? 아, 유전자가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켜진단 말이에요. 그 조건 반사를 이용하라 이 말이에요. 이용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 들으면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왜 노래를 부르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요. 마라. 그거는 그 사람들의 하려면 해. 그거는 네 자유야. 나는 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를 부를 뭐요? 듣고는 내 자유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를 시작해야 돼. 그래서 피나는 투쟁을 했습니다. 피나는 투쟁. 이 쑥이라는 거는요. 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쑥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뭐 웃어올 때는 더 자유스럽게 웃을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행복한 거야. 그런데 이 쑥이란 거는 참 이상하더라고.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우리 딸 둘이를 키우면서, 이제 딸 둘이를, 그 어린 우리 그 딸들이, 8살, 9살, 뭐 이럴 때, 이제 이혼한 상태였거든. 근데 제가 키우고 있었어, 미국서. 근데 이제 얘들 이제 옷을 사야 돼, 옷. 근데 아빠가 따라가서 옷 산다는 것은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여자 옷 사는 데는 남자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지겨워서 죽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내가 아빠가, 카드를 줄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100불을 준다.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옷 사가지고, 백화점 어디로 와. 아빠는 거기서 기다릴게. 그래서 미국 백화점은 그 몰이라고 그래서 몰. 큰 백화점들이, 유명 백화점들이 모여 있어. 그래서 그 백화점들이 예를 들어서 5개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 있다면은 그 백화점들 사이로 통과하는 그 건물이 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개인 상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래 옷 사가지고 어디에서 만나자. 그러면 우리 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아빠, 스트레칭 하지 마. 왜냐면 저는 시간만 났다 하면 뭐예요? 스트레칭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아빠, 이제 제가 이제 스트레칭 착 한 코스를 하면 나중에 이 코스도 있잖아. 아빠, 이거 하지 마, 이거. 왜? 아빠가 하는데 너희들이 왜? 우리가 쑥스럽단 말이야. 자기들이 창피해야 돼. 아니, 자기들은 아빠는 저기
뭐 다른 곳에 기다리고 있고 자기들 옷 사면서도 아빠가 스트레칭 할까 봐 걱정하는 거야. 응, 왜? 아빠가 스트레칭하면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본다 이거지. 사실 그래요. 뭐 백화점 가가지고 이래 썼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게 이 숙이라는 것은 자기들 아빠가 해도 자기들이 쑥스러운 거야.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 이 악령들의 수법이란 게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관계되는 사람들도 함께 또 쑥스럽고 그 이 쑥을 가지고 악령들은 인간 관계나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요? 그 쑥을 이겨야 돼. 그렇죠? 그 쑥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많은데, 지금부터는 이 악령을 어떻게 탁 거부를 하고, 내가 알파파로 될 거야! 라고 한다면은, 뭔가 긍정적인 조건 반사를 일으켜야 돼.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정말 막 하루에 막 한 2시간, 3시간씩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한 열흘쯤 지나니까 학교 가면 애들이 얼굴을 보고 새끼 달라졌어. 좀 밝아진 것 같아.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 아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면 조금 표정이 밝아졌어. 이렇게 그냥 멍청한 표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소리 내서 웃기. 그래서 이제 거울 보고 하니까 막 또 막 이 새끼가 시끄러운 새끼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많이 밟았어요. 그거를 한 일주일 딱 하고 나니까 이 새끼가 이제 조용해.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악령과의 싸움입니다. 아시겠죠? 네. 결국 그래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령한테 이겨야 돼. 자, 그래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소리 내서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좀 나와. 그런데 애들이 말을 붙이고, 또 대꾸도 하고,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하면, 또 애들하고 같이 웃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같이 웃게 된 것이 한 달 걸렸어. 한 달이 그래서 저는 그 수업 시간에, 그 웃어볼 때 같이 애들하고 웃게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기쁜 거야. 성공이야. 성공.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정신과에 찾아가. 내가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정신과 안 가고, 뭐예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하나님. 그 당시 상구는 교회도 안 댕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 댕겨도 도와줍니다. 여러분, 교회 댕기는 사람만 도와주는 것처럼 교인들이 자꾸 그런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름 방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름 방학이 되면서 제가 큰 목표를 세웠어. 무슨 목표를 세웠냐 하면 이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개학했을 때는 내가 우리 반에서 웃음 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될 거야. 목표를 세웠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우리 외갓집이 울산에 과수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외갓집에 도착했어.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가 이 어린 외손자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외갓집에 다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큰 소리로 소리가 커지려면 어떻게? 발성 연습을 해야 돼. 예. 고함을 좀 질러봐야 돼. 예.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야호를 해봤어. 야호! 야호! 얼마나 야호를 많이, 야호를 하면 산울림이 돼가지고, 내 목소리가 돌아와. 와, 그 돌아오는 내 목소리를 듣고 제가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나도 이렇게 소리가 나올 수 있구나. 네. 그때는 소리를 못 냈으니까. 네. 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자, 그래서. 음악 시험을 치면 다른 과목은 다 수 아니면 우인데 수, 우, 미, 양, 가 그랬어. 그래서 가는 낙제, 양은 뭐예요? 턱걸이. 수, 우, 미, 양, 가. 음악은 맨날 양이야.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때는 학기마다 노래를 두세 개, 한 학기에 두세 개씩은 꼭 배워야 돼. 예. 그러면 그, 세 개 배운 노래 중에 본인이 뭐요? 하나를 연습을 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불러야 돼. 그럼 그때 그렇게 점수를 매겼어. 근데 뭐 제가 노래 부를 수 있나? 그러니까 맨날 양이지 뭐. 가죽이는 너무 낙제는 못 시키겠고. 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제가 노래를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그 가곡집 뭘 사가지고 과수원 한복판에서 노래 연습을 했다니까. 그때 그 가곡집이 그 누가 작곡을 했는지 어떤 노래가 있었냐 어떤 가곡이 있었냐면 요즘은 뭐 전혀 안 부르는 노래 같아요. 옛동산에 올라 혹시 아세요? 옛동산에 올라 신영옥 씨가 신영옥 씨가 잘 부르는 노래 그때 어떤 내 놀던 옛동산에 오늘와 다시 서니 이 노래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거를 부르고 그러니까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어. 여러분 미국서 살다 보면요 이거 다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 미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문화가 좀 부족해.
우리 항상 모였다면, 야, 누구, 불러 봐. 뭐, 미국은 그런 거 딱 질색이야. 그래서, 와, 노래 부르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끝나가지고, 이제, 개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 반에서, 웃음 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이 왔는데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길래 그때 제가 그때도 키는 컸어, 우리 반에서. 제일 큰 키야. 항상 1번 아니면 2번인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맨 뒷자에, 뒷자리에 앉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웃기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너무 웃어서, 으아하하하하! 했더니 애들이, 상구아이가. 상구다. 이래가지고 존재감이 팍 살아나. 와, 상구. 이래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이제 어울리게 되고, 친구가 생기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때 그 우리 임상욱 선생님을 못 만났다면, 저는 지금 진땀나. 벌써 갔을 거예요. 왜? 이제 어른, 그런 식으로 어른이 돼가지고, 남들한테 뭐 병신 취급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이렇게 되면 뭐 속상해가지고 술 먹고, 뭐 이러다가 참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분이 이 쑥을 극복할 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우리 치과의사 나 선생처럼 음치라도 웃고 뭐요 노래 부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악령이 탁 넣어주려고 하면 NO 탁 하고 나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를 부르기 시작하면 또 악령이 뭐라 그러겠어? 한다고. 그럼 또 뭐예요? 밟아버려. 이거를 하다 보면 익숙해져. 그리고, 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 악령이 들어와서 또 베타파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십시오. 탁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착 가라앉고 차분해져. 그게 알파파야. 그래서 선택이 필요.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우리의 선택에 반응한다. 이 긍정적인 뜻으로 정말 그 여러분의 선택으로 확실하게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쑥을 짓밟아 버리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